제24대 농협 중학회 회장 선거에서 강호동 합천 율곡 농협 조합장이 전체 유효투표 1,247표 중 781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. 강 당선인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농민신문이사와 농협 중합회 대의원 등을 지낸 5선 조합장입니다. 공약으로는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, 일중앙회 일지주체제 등 10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. 저는 조합장님 여러분께 100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.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. 조합장님과 소통하고 함께해서 지역 농협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를 꼭 만들겠습니다. 강 당선인은 오는 3월 정기총회 이후 4년간 조합원 206만 명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.